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9가지 음식이라고 미국의 어느 매체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 정말 저도 먹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조금 먹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미국의 Little Things라고 하는 언론 매체죠.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9가지 음식을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9가지를 빨리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네 번째는 아이스크림이었고요. 다섯 번째, 화이트 초콜릿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전자레인지 팝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밀가루 음식. 여덟 번째, 무지방 우유. 아홉 번째는 바로 마가린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음식도 있었지만 반대로 좀 의아하게 이런 거좀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저의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첫 번째, 햄이나 소세지, 가공육. 저는 솔직히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혀 안 먹을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먹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공육을 먹을 때는 그렇게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때문에 방부제 같은 이런 물질들이 또는 색깔을 예쁘게 해주는 그런 물질들이 그렇게 많이 나쁜 것인가에 대한 또 새로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죄책감 가지 않고 먹고 있는 것이 바로 가공육이고요. 두 번째, 탄산음료. 솔직히 말씀드리면 콜라 사이다 잘안 먹습니다. 물론 뭐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먹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탄산음료였고요. 세 번째, 통조림. 통조림도 사실 뭐 찾아 먹는 쪽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면 생활 속에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큰 죄책감 가지지 않고 먹는 편에 속합니다. 이 통조림이 왜 나쁘다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통조림 자체에 있는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통조림을 만들 때 안에다 쌓는 어떤 물질들이 환경 호르몬을 배출시킬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조림을 드실 때는 안에 음식은 잘 꺼내 드시고요. 거기 들어있는 뭐 같이 들어있는 기름 같은 걸좀 따라 버리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조림 저도 가끔 먹는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제가 진짜로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정말 1년에 다섯 번도 안 먹는 것, 이 정도면 거의 안 먹는 거죠. 바로 뭐냐면 네 번째 아이스크림입니다. 사실 아이스크림은요, 굉장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걸돼 있죠. 사실 음식이 차가울 때는요, 단맛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차가운 음식이기 때문에 단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설탕을 넣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하고요. 정말 먹더라도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먹기 때문에 1년에 다섯 번 미만으로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바로 화이트 초콜릿이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년에 이거는 한 번도 안 먹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카카오가 들어간 그런 초콜릿이 아니기 때문에 설탕 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매체에 발표된 내용도 보면은 화이트 초콜릿은 그렇죠, 설탕 덩어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는 거의 1년에 한 번도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자레인지 팝콘. 역시 이것도 1년에 한 번도 먹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팝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그뭐 캐러멜 향이라든가 바닐라 향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인공적인 향인 것 같아서 굉장히 느낌이 안 좋습니다.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전자레인지 팝콘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밀가루. 솔직히 자주 먹을 수밖에 없게 되죠. 밀가루는 솔직히 조금 먹을 때마다 약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그냥 가끔씩은 계속 먹는 것이 바로 밀가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무지방 우유였는데요. 솔직히 무지방 우유는 그런 우유를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걸 일부러 찾은 적도 없고,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는 음식이라서 넘어가겠고요. 아홉 번째, 마가린입니다. 마가린도 제가 먹어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먹어본 것 같고요. 지금은 마가린을 거의 안 먹습니다. 한동안 그 마가린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안 먹는 게 좋다고 많이 알려졌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제 마가린도 트랜스 지방을 확 낮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의 없는 거에 나오죠. 하지만 그래도 마가린에 대한 느낌이 인공적으로 만든 기름이란 느낌이 들어서 지금도 거의 안 먹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홉 가지 중에서 제가 정말 1년에 다섯 번 미만으로 먹거나 거의 안 먹는 음식은 바로 뭐냐면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화이트 초콜릿, 그 다음에 팝콘,
그 다음에 무지방우유, 그 다음에 마가린 다섯 가지였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 가공육, 탄산음료, 통조림, 밀가루 그거는 조금씩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홉 가지 음식 중에 사실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래도 제가 이 중에서 다섯 가지는 거의 안 먹고 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분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가능한 한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